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 기초사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초 문제라기보다도 이 변화도가 엄청 많습니다. 이 변화도를 다 알려면은 기초 문제라기보다도 뭐 초중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흙이 사는데 패가 되면 실패입니다. 패라는 것은 이렇게 먹여치기 하고요. 또 먹여치기 하고 막으면 자, 이렇게 패가 되는데 이거는 흙이 상당히 만족스럽지가 못하죠? 네, 백이 꽃놀이 패니까. 그래서, 자, 흙이 패안 되고 사는 수는 이렇게 젖히는 수가 좋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변화가 엄청 많은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백이 잡아준다면 이거는 이렇게 한점 먹고, 예, 알뜰하게 살죠? 지중해도 이건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젖혔을 때 이었을 때가 정말 이건 골치 아파져요. 이으면 흙이 가만히 살려면은 이렇게 뻗으면 살았어요. 그렇죠? 뭐 싸울 것도 없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이 변화도를 모르면 골치 아파요. 여기 이어졌을 때 흙이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요. 나갔을 때 이렇게 막는다. 그럼 이쪽으로 이어져요. 자, 잡으러 오면은 흙도 뻗고 단수치면 이렇게 후절수로 백을 잡아버립니다. 아, 이만큼 잡고 살면 좋죠? 성공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백이 자, 6으로 잡으러 오지 않고 이쪽을 젖힙니다. 젖혔을 때 막아주면 요 패가 돼요. 또 골치가 아파졌어요, 이 패. 패가 되면 또 골치 아파졌죠? 만약에 패 지는 날에는 이것까지 죽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흙은 또 어떤 수가 있느냐? 이렇게 젖혔을 때 여기서 이쪽으로 붙입니다. 붙이면은 백이 뻗었을 때 끊어요. 끊어지면 큰일 나죠? 이거 단수 치면 예, 양쪽이, 이건 안 됩니다, 백이. 붙이면 있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넘어가면 백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봉쇄를 할 수도 없어요. 여기가 또좀 약해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이거하고 싸움이 될까요?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때 이거 놓으면 안 돼요. 이거 놓으면 또 패가 돼요. 이건 자충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가만히 놔두고 뒤에서부터 줄여요. 뒤에서부터 줄이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이거는 백이 무리가 되겠습니다. 흙 1로 젖히면은 백은 이어주는 수는 조금 이렇게 해서 자, 아까는 이거 후저 이거는 후저수로 죽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백이 막 이렇게 버텨온다 하면은 이쪽에서 싸우지 말고 이쪽으로 나가 버리면은 예. 이거는 치중해도요. 치중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서 기약 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패가 돼요. 패가 되죠? 그래서 이때는 이쪽을 막고 여기 올라올 때 이래놓고 뒤에서 줄여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겼죠? 아, 참, 이 봐도 기초 사활이 아니라 상당히 이건 머리가 아프네요. 여러 가지 변화도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흙이 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